자, 오늘은 이태리 탕 요리를 한번 할 거야. 그라탕. 그라제 그라탕. 그거 생각하고 오랫동안 했겠다. 탕요리. 아니야. 아, 그라탕은 속이 시원해지지도 속이 풀어지지도 않지만 정말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볼게. 네. 먼저 양파를 반 개, 채를 썰어. 아, 채를 써는 거야? 또 베이컨도 네줄 정도를 그냥 널찍하게 썰어놔. 그리고 감자 반 개도 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 놓지. 그리고 냄비에 물을 붓고 청정수를 붓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붓고 많이 아, 부어줘. 파스타 소금도 썰기라고? 부어줘. 왕창 가늘하게. 그래서 물이 끓으면 파스타를 넣고, 이건 스파게티 면, 그냥 얇은 거야. 좀 얇은 면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사실 그라탕 할 때는. 파스타는 끓일 때 물이 저거보다 더 많으면 더 좋아. 많으면 좋지. 근데 빨리 끓이려고 그렇게 했어. 파스타를 먼저 만들 거야. 크림 파스타를. 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그 다음에 버터를 약한 2, 30g 정도. 그리고 저기다 간 마늘을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준비한 양파를 넣어줘. 어느 정도 볶다가, 마늘하고 양파는 그냥 국물이구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기다 베이컨 썰어놓은 걸 넣고, 베이컨이 살짝 탈 때까지. 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지, 마이야르가 되면 우유를 100ml 정도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생크림도 한 30ml 정도 부어줘. 그리고선 저기다가 이제 스파게티 면. 스파게티 면을 넣고, 크림 파스타구나. 크림 파스타를 베이스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다 이제 소금도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줘. 간을 맞추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바질도 뿌려주고, 이태리 향기. 이태리의 향.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듬뿍 뿌려줘서 간을 맞춰. 약간 좀 꾸덕꾸덕하게. 크림 파스타지만 국물이 많지 않게 꾸덕꾸덕하게 좀 하는 게 중요해. 맛있겠다. 그냥 저것만 먹어도 맛있지, 저만 사실. 먹어도 돼. 그리고서 이제 저기 오븐 용기에다가 베이컨을 밑에 깔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파스타면, 크림 왜지? 파스타면을 밑에 눌어붙으니까 면이. 그래서 이제 파스타면을 올려놓고, 그리고선 비장의 무기 생새우를, 저기 생새우가 들어가? 사실은 해동새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생새우를 아, 넣고 저기 왜 같이 안 넣고. 같이 먹으면 이게 질겨지잖아, 오래 아, 왜 끓이면. 열이 그렇지. 이게 다 가해지니까. 계산이 있다니까, 두루. 이야, 두루. 그래서 새우를 깐 위에 아까 반달 모양으로 썬 감자 있잖아. 감자를 덮어주는구나, 이불처럼. 덮어줘. 잘 자라. 이게 이제 감자 그라탕, 새우 그라탕, 스파게티 면 그라탕, 여러 가지가 짬뽕 된 야매요리지. 근데 왜 그리고 이렇게 맛있어? 감자 위에다가 소금도 좀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거기다 후추도 뿌려줘. 후추 진짜 그리고선 이제 좋아해. 체다 슬라이스 치즈를 잘게 찢어서 올려준 후에 모짜렐라 모짜렐라를, 치즈 듬뿍. 아낌없이 듬뿍. 근데 이제 근데 저렇게 해도 새우가 익어? 먹었잖아. 응. 탱글탱글한 새우가 그지, 된다니까? 그지, 그지, 그지. 거의 증기로 찌는 것처럼. 그래서 재를 오븐에 넣고 190도에 20분. 근데 이제 꽤 오래 이거, 하는구나. 이건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집에 그 오븐에 따라서 저기 뭐야, 뭐 15분 그러니까 정도? 치즈 컬러가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감자도 익고 새우도 잘 익지. 그래서 이렇게 그라탕, 이태리 탕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태리 탕 요리 드리븐. 근데 이거 정말 맛있었어. 이게 좀 과정은 좀 복잡한데, 뭐 하다가 귀찮으면 그냥 크림 파스타를 먹어도 되고. 그리고 감자를 저렇게 하지 않고 뭐좀더 품을 판다 치면 감자를 삶아서 으깨가지고 으깨서. 위에다 깔아줘도 아주 맛있는 그라탕이 아유, 되죠. 감자는 그냥 맛있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태리 탕 요리. 그만해. 이태리 탕 요리. 근데 그라탕이 이태리 거 맞아? 아, 이태리 거지. 그래? 그럼 그라탕이 진짜? 어디 뭐 잠비아 그라탕이 거 무슨 뜻이야? 몰라. 뭐라 다 자꾸 뭘 뜻을 물어. 아니 뜻이 뭐가 중요해. 그라탕이. 그냥. 자, 이렇게 그라탕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수고했어요 나와야 되는데. 화났다. 안 알려줘서. 그라탕 뜻을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그라탕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 수고했어요. 아니 몰라. 끊어요. 다 당황을 해가지고.